못하고 어떻게 하겠어? 애까지 생겼다는데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하늘이, 얘는 전생에 무슨 나라를 구했나? 아니 어디서 그렇게 반반하고 젊은 연계를 물었지? 기집애, 도대체 재주가 뭐야? 어이구 참, 부러워? 어이구, 그럼 부럽지. 졸지에 젊은 사위와 손주까지 생긴 하늘씨 부모님은 결국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합니다. 1년 후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된 하늘씨네 집에는 아기 덕분에 웃음꽃이 떠나질 않습니다. 하늘씨 부모님은 한씨도 아기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데, 관우씨는 하늘씨 대신 치킨집을 운영하고, 늦은 나이에 떡꼬비 같은 아들을 낳은 하늘씨는 상전 마마 대접을 받으며 4개월째 산후조리 중. 저도 잘 나와. 얼마니 먹어. 그런 딸 내외를 대신해 육아에 뛰어든 하늘씨 부모님. 많이 먹어. 손주가 어찌나 예쁜지 매일 다퉈가며 앉습니다. 오이 그래. 아이고 이쁘라. 쥐 아빠가 젊어서 그런지 어쩜 이렇게 잘생겼대. 응? 눈이 부리부리한 게 날 쏙 빼닮은 것 같지 않소? 아이고 이 양반이 애 드는 데서 그런 험한 말을 하고 그래. 그자 그자 없더라. 아이고 아이고. 힘들게 아기의 목욕까지 시키는데, 아이고 꽉 좀 잡아봐. 40년 만에 아기 목욕을 시키려니 모든 게 서툴기만 합니다. 아이고 그래 우리 옥돌이. 아, 물 좀 살살 해. 애기 귀에 물 다 들어가잖아. 아이고 이 양반이 왜 말이 이렇게 많아. 아이고 아 좀 잘 잡아봐요. 아이고 좀 잘해야지. 할머니는 틈만 나면 아이의 시선을 억지로 휴대폰 액정에 맞추며 아이와 셀카 촬영에 열을 올립니다. 옥돌아, 할머니 미니 홈피 올리게. 멋있게 하나 둘 아 잘 나왔네 우리 기. 아이고 이뻐라. 준대.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아기의 옷을 갈아입히고 모자도 바꿔 씌우며 예쁘게 사진을 찍어둡니다. 아 그래 그래 당신 나랑 찍어줄게. 자 아이고 아유 젊은 남편이랑 결혼하니까 좋긴 좋네. 그리고 아기가 8등신으로 컸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 매일 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의 팔을 쭉쭉 잡아당기며 주물러줍니다. 장훈네, 힘드실 텐데 그만하시고 쉬세요. 아이고 힘들긴. 190cm 될 때까지 쭉쭉 커야 돼. 옥돌이를 보며 행복해하시는 부모님 모습을 보니 하늘씨와 관우씨는 하루하루가 고맙고 행복합니다. 그렇게 집안의 복덩이인 옥돌이로 인해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옥돌이의 보채는 소리에 잠이 깨 옥돌이를 살피는데요. 이리와! 이리와! 아기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갑작스런 고토에 발작까지 일으키고 있었던 것. 어떡하면 좋아, 옥돌이. 병 빨리. 가족들은 급히 아기를 응급실로 데려갔는데 놀랍게도 뇌출혈이라는 의외의 진단을 받게 됐고, 결국 아기는 하루를 넘기지 못한 채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평소 잘 먹고 잘 놀던 생후 4개월 된 아기에게 생긴 갑작스러운 뇌출혈은 바로 평소 가족들이 아기에게 무심코 했던 이 행동 때문인데, 자 그렇다면 생후 4개월 된 어린아기가 갑자기 뇌출혈을 일으키며 사망하게 된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4개월 된 아기가 갑자기 뇌출혈로 사망을 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나 막 흔들던데 막 흔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고 다른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40년 만에 처음을 뭐 목욕을 시켜서 막 서툴다고 하셨거든요. 구멍이랑 구멍에 물이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귀에도 들어가고 뭐 코에도 들어가고 막. 근데 아이 목욕시킬 때 대부분 이렇게 앉혀서 해요? 네, 앉혀, 아까처럼 앉혀서. 젖은 수건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닦아주지 않나요? 아니, 이제 물에 이렇게 살짝 넣었어요? 넣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잘 하세요? 잘하세요? 아, 이제 애로 오래. 예. 아, 맞아. 재민이. 예. 아, 재민이 키웠죠. 아, 네. 그때는 좀. 아시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못된 목욕 방법 때문에 아이 뇌출혈이 생겼다라는 거죠. 아우.
아, 열받았어. 열받았어. 아, 와, 진짜 까불네요. 제대로인데? 피부가 건조했나봐요. 딱 먹었어, 딱. 예전에 재민이 키울 때 저희가 애를 이렇게 들고 던지고 그랬었어요. 아, 진짜? 네, 이렇게 막 이렇게 던지는 거, 이렇게 던지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때 제가 들었을 때 좀 더 어렸으면 안 된다고 들었었어요. 그래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아이가 너무 어린데 얘네를 좀 많이 이렇게 좀 체킹하고 흔들면 안 된다고. 예, 들고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제 지식이 그런데요. 네, 그래요. 맞아요. 네. 저도 그 생각합니다. 왜요? 저도 그거 동조합니다. 예. 아, 같이 가시는 건가요? 예. 아까 막 그거 외에 그래. 다른 방법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나나오시는 그거 왜? 자, 갑시다. 하나, 하나, 둘, 셋. 정답은 아기를 흔드는 행동으로 인한 충격 때문입니다. 하늘 씨가 떡꼬비 같은 아들을 낳자 온 가족의 관심은 아기에게로 쏠리게 됐고, 특히 노산이었던 딸이 힘들까 싶어 아이를 도맡아 돌보던 하늘 씨 부모님은 아기가 보채고나 올 때마다 아기를 아는 채 크게 흔들면서 달래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틈만 나면 아기를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며 놀아주곤 했는데요. 바로 이 행동이 반복되면서 아기에게 뇌출혈이 생겼고, 생후 4개월 된 아기는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기가 있는 가정에서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아기를 안고 흔드는 모습인데, 자, 실제로 부모들은 어떤 상황에서 아기들을 많이 흔들게 될까요? 아기가 특별히 또 재롱을 부리고 막 이럴 때는 제가 안아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뺑뺑 돌고 그러면 아기가 되게 까르르 웃으면 되게 좋아요. 울면 이렇게 토닥토닥 흔들흔들 하면서 노래 불러주면 아기가 한참 울겠죠. 우다가 그치거든요. 원래 이렇게 좀 흔들흔들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잘 해주고 그러면은 잘 놀고 그래요. 이처럼 주로 우는 아기를 달랠 때와 아기와 놀아주기 위해서 많이 하게 되는 흔들기. 그런데 무심코 하는 이 사소한 행동이 아기에게 뇌출혈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아기를 많이 흔들어서 아기에게 뇌출혈이 생기거나 늑골이 부러지는 질환. 이것의 정식 병명은 바로 흔들린 아기 증후군입니다. 이 흔들린 아기 증후군은 미국에서는 매년 1,000명 이상의 아기에게 발병할 정도로 문제시되고 있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국내에도 그 사례가 심심찮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기들은 성인과 달리 상대적으로 몸에 비해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작은 흔들림에도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이 매우 크고, 머리를 지탱하는 목 근육도 발달돼 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면 그만큼 뇌에 심한 충격이 가해집니다. 또한 2세 이전의 아이들은 뇌혈관이 거의 발달해 있지 않아 뇌혈관이 매우 취약한데, 즉 2세 이하 아기의 뇌와 뇌혈관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을 받아 아기를 심하게 흔들면 뇌가 두개골에 부딪히면서 뇌출혈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아기 머리를 흔드는 것이 왜 위험한지 간단한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세 이하 아기의 두개골 속에 있는 뇌와 가장 비슷한 상태인 달걀 노른자를 이용해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뇌를 감싸는 단단한 두개골과 척수액 역시 흡사한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자, 달걀이 담긴 투명 용기의 뚜껑을 닫고 지금부터 실험맨이 아기를 흔들 때와 같은 강도로 흔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좌우로 흔들어 보는데, 아기를 천천히 흔들 때처럼 비교적 약한 강도로 흔들기 시작합니다. 작은 흔들림에도 노른자가 크게 움직이는데, 약 26번 정도 흔들자 노른자가 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좌우가 아닌 아기를 위아래로 들었다 놨다 할 때처럼 위아래로 흔든다면 어떨까요? 먼저 실험맨이 천천히 위아래로 흔들어 봅니다. 그러자 위아래로 흔들리던 노른자가 19번 만에 이렇게 터지고 맙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이렇게 머리를 흔드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약한 뇌는 쉽게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것. 흔들린 아기 증후군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은 몇 살일까요? 바로 생후 6주에서 4개월 사이.
이때